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428i 컨버터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4년형이고요, 약 12만 1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mm 신품고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6.86mm로 약 75에서 80% 정도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편마모 상태의 정면에서 보시겠습니다. 현재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반대편 타이어도 보겠습니다. 지금 반대편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차량 하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듀얼 머플러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머플러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도 거의 없는 아주 반짝반짝한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안쪽에 현가장치 쪽 보시면은 약간의 흙먼지만 보이고 있고, 부식도나 기타 유격이나 이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행거리 대비해서 아주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쭉 해서 반대편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도 반대편과 비슷하게 약간의 흙먼지 보이고 있고요,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안쪽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쪽 실패널 부분도 마감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부식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실패널 부분 아주 깔끔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안쪽에 엔진과 미션 쪽 누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진 쪽 보시면은 안쪽에 약간의 흙먼지만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위세 누유나 이런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쪽도 보시면은 현재 미세누유나 이런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 성능 기록부 따라서 울량한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앞바퀴 쪽 보겠습니다. 현재 앞바퀴 쪽 보시면은 볼 조인트 부분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체결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운전석 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간의 흙먼지만 보이고 있고, 볼 조인트 부분들 유격 이탈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5.25mm로 약 55에서 60% 정도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입니다. 앞바퀴는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네요. 반대편도 보시면 현재 이쪽 좌우측 편마모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이 BMW 차량 아래쪽 하부 살펴보셨는데요, 앞바퀴 타이어 두 쪽은 고급 미쉐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의 머플러 부분 아주 깨끗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아래쪽 미세누유 부분도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바로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되셨고요, 현재 지금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쪽까지 빠르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으로 현재 스캐너 진단상 문제 없는 차량 확인하셨고요. 자리를 이동해서 엔진룸 상태 쭉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엔진룸 상태 아주 말끔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네요. 제가 안쪽에 가서 시동을 끄고 각종 소모 폭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엔진 오일 딥게이지를 통해서 엔진룸 상태를 봐드리고 있는데, 이 BMW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엔진오일 딥게이지가 없는 차량입니다. BMW 정식 서비스 센터나 기타 서비스 센터를 찾으셔서 체크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브레이크 오일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은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요,
기타 부분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소모품 비용이 일단은 드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엔진오일은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타 사항은 별 문제 없는 아주 깔끔한 엔진룸의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네, 실내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12만 1000km 확인하실 수 있겠고 현재 기타 경고등은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차량 옵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ECM 룸미러, 룸미러 위쪽으로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은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1열 시트 모두 온열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스포츠와 에코프로 주행 모드 설정해 보실 수 있겠고요. 더 내려오시면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1열 시트 여기 목 쪽이죠. 경추 부분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옵션까지 들어가 있어서 좀 시원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오토 홀드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컨버터블 스포츠카라서 그런지 보시면 밑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패들 시프트까지 완벽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현재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전체적으로 내부 컨디션 같은 경우는 12만 킬로를 주행했다라고 하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내부 컨디션 상당히 양호합니다. 특히 이 시트 같은 경우는 베이지 톤이라서 이렇게 검은색 의류를 입으시는 경우에는 물들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시트 부분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핸들 부분도 현재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가장 최대 특장점인 컨버터블 여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외부 한번 쭉 보실 텐데요. 먼저 보닛 쪽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닛 쪽 보시면 수월마크나 스톤칩 거의 없이 아주 강렬한 레드 색상 뽐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백화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실 수 있겠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휠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쪽에만 스크래치가 살짝살짝씩 있고요. 12만 킬로를 주행했다는 휠 컨디션 치고는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사이드 미러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조수석 쪽 보시면은 돌팀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레드 색깔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쭉 해서 뒤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스크래치나 백화 현상 전혀 없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도 깨지거나 금간 부분 전혀 없고 후방 센서도 아주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반대쪽 휠 컨디션은 보시면 이 위쪽에만 살짝 스크래치 있는 부분으로 확인되어 있고요. 중앙 부분이나 다른 부분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컴포터블 카 특성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열어놨을 때 아주 시원한 개방감에 예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봄과 여름이 오죠. 그때 열고 주행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차량으로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BMW 428i 컨버터블 차량 둘러보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강렬한 레드 빛깔의 컨버터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